이 시간에는 뉴 스타트라는 여덟 글자, 그렇죠? 뉴 N E W 그 다음에 S T A R 다음에 T 우리가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게 바로 새로운 뭐예요? 출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쫙 듣고 보니까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없다면 뉴 스타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내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면 뉴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로 온다? 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해봤죠. 생명이 무엇에 주어진다? 아, 유전자에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린 이때까지 배웠습니다. 이 생명이 유전자까지 오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아, 생체 전자파, 그렇죠? 생체 전자파는 무엇으로부터? 뇌파로부터. 뇌파로부터. 뇌파는 어떻게 발생해요? 우리가 음식물로부터 오는 전기, 그 다음에 그 뇌파가 좋은 뇌파일까? 나쁜 뇌파일까? 알파파일까? 베타파일까? 혹은 감마파일까? 를 결정해 주는 것은 뭡니까? 뜻이야, 뜻. 응? 뜻인데 거기는 그 뜻에는 이 뇌파, 뇌파는 뇌를 흐르는 뇌에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뇌파라고 그럽니다. 그 뇌파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뜻에는 그 힘이 있다. 그렇죠? 진선미라는 뜻이 있고, 그렇죠? 진선미라는 뜻은 바로 뭐예요? 아, 이 생명이야. 이 진선미는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 그런데 이 생명을 공격해서 생명을 무효화시키는 조건적 사랑. 이거는 진선미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거짓이요, 악이요, 더러움이다. 그래서 이런 뜻, 진실의 뜻, 뜻, 이런 뜻에는 뭐가 있다? 정신적 힘 또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이 영적 에너지가 이 뇌파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영적 에너지는 무엇을 지배한다? 네, 물리적 에너지, 즉 전기 에너지, 뭐 중력 이런 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영적 힘을 영적 에너지는 뇌파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서
여기서 알파파가 나올지 베타파가 나올지.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든지 나쁜 영향을 미치든지 한다.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니까 다 줄이면 결국은 뭐가 유전자에 작용한다? 예? 네? 네. 생명이 유전자에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받아도 어떤 여건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본 여건이 필요해. 그래서 이 기본 여건들이 바로 이 뉴 스타트예요. 계란도 보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돼야 돼. 병아리가 돼야 돼. 그럼 병아리가 되려면 생명이 와야 돼. 생명이 오려면 기본 여건으로서 뭐가 필요합니까? 온도가 필요해요, 온도가. 그래서 38도라는 온도가 있어야만 생명이 와요. 그래서 38도가 안 되면 생명은 안 오고 계란은 결국 썩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이 참 중요한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금붕어가 얼어서 죽어버린다, 개구리가 얼어서 죽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생명이 나가버린 겁니다. 왜 나가버렸어요? 기본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 여건이 안 맞아서 생명이 나가버렸더라도 기본 여건이 다시 되돌아오면, 회복이 되면 생명은 다시 되돌아와서 죽은 개구리도, 죽은 금붕어도,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생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예요? 생명이 올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이 안 올 것이고, 생명이란 거는 단순히 햇볕 같은 거는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사랑인,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그 생명을 줘서 살릴 것이냐 안 살릴 것이냐, 거기에 어떤 조건은 없다. 여러분이 착하냐 안 착하냐 뭐 이런 조건은 없다 해서. 자, 그래서 그 기본 여건. 계란은 온도 이외에는 모든 여건들이 계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알을 낳는 것은 그 알들은 다 안에 기본 여건이 어디가 해? 다 갖고 있어. 물도 충분히 있고 모든 영양소도 다 준비가 돼 있어. 심지어 계란 안에는 뭐도 준비돼 있게? 공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기까지 다 필요한 양만큼의 공기 타고 그것까지 준비해야 돼요. 오로지 이제 더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온도밖에 없어. 예. 네. 온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 타기 다
품이면 그 암탉의 체온이 38도예요. 또는 부화기, 암탉 없어도 부화기를 38도로 딱 맞춰놓으면, 예, 네. 안 썩어. 절대로 안 썩어. 38도에서도 안 썩어 도대체. 예, 네. 생명이 왔다 하면 절대로 안 썩어. 네. 생명이 온 순간, 계란의 그 노른자의 씨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아,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켜지고. 그래서, 병아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알을 낳는 경우고, 식물은 알을 낳지 않고, 식물은 뭐를 만들어요? 씨앗을 만듭니다. 자기들의 후손을 위해서 씨앗을 만들어. 그 씨앗은 여건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다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콩이라는 씨앗을 하나 보겠습니다. 콩. 콩. 여기 이제 씨눈이 있어요. 이 씨눈은 바로 유전자예요. 이 콩 한 알이 뭐가 되도록 하는 유전자야? 콩나무가 되도록. 콩나무가 되도록. 그래서 첫째, 이 씨눈 안에 보면 여러 유전자들이 있는데 뿌리를 내는 유전자. 그 다음에 이 싹을 내는 유전자, 떡잎. 그 다음에 쭉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 그래서 이 뿌리 유전자를 1번 유전자, 이 떡잎 내는 유전자를 2번 유전자, 예, 줄기 올리는 유전자를 3번 해가지고 여기서 또 가지를 쳐요. 이렇게. 예, 가지 유전자는 4번 유전자.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와. 5번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이 펴. 꽃 피우는 6번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면 어떻게 돼? 열매를 열리게 하는 7번 유전자. 이렇게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켜져야 돼. 순서대로 안 켜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그 타이밍이 있어야 돼. 그 타이밍을 다 보고 순서대로 꺼진 유전자를 착착착 켜줘서 이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가지고 한 개의 콩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콩이 되도록 하는 유전자야. 아시겠죠? 하여튼, 뭐, 정말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콩 한 알이 자라서, 자라서 이 콩나무가 돼서 이 콩이 번식하도록 하는, 성경 말씀에 하면 생육하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뭐가 와야 된다?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와서 착착착 유전자들을 켜가지고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서 콩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죠. 아, 참 잘 돼 있죠. 그렇죠?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해보면 철두철미하게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 과학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생명이 모든 생명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을 조절을 해서 목표
그 목적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치유입니다. 치유도 결국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서의 생명을 여러분의 유전자로 보내서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딱 그렇게. 자, 그러면 저 생육본성이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여건 필요.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아주 그냥 모든 생명체의 온도는 다 기본적으로, 진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 이렇게 뜨뜻하게 입고, 여름은 또 벗어 제끼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사우나 들어가고 주고, 그렇게 너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체온은, 우리 사람의 체온, 생명이 오기에 딱 적당한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래서 36도와 37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적정 온도예요. 근데 요게 사우나 안에 들어가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30. 어? 여러분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가 뭐 난다 그래요? 열이 난다 그러잖아요. 열 나는데 열 날 때 컨디션 좋습니까? 나쁘죠. 왜 컨디션 나쁠까? 유전자들이 잘 작동 안 해서 컨디션이 나빠요. 왜? 생명은 37도 아래에서 생명이 가장 좋은데 이 기본 여건이 삐뚤어져서 그래. 그 생명을 잘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괴롭지. 그리고 36도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또 뭐 저체온증이 걸려가지고 컨디션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춥게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 감기 걸려요. 왜 감기 걸려요? 예, 네,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 세포들 속에 유전자가 꺼져 버려서. 왜 꺼져 버려서? 생명이 충분히 안 오니까, 생명이 줄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체온을, 적정 체온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알아서 입는 거예요. 여자들은 적정 체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자들 막 추워도 어떻게 미니 스커트 입고 막 하여튼 용감한 여자들이요. 생명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몸매가 중요하다.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막 아름다움도 생명의 중요한 요소니까 봐주죠 뭐. 그렇죠. 아시죠? 자, 이제 감이 잡힙니까? 자, 이 생명과 뉴 스타트. 그래서, 일단 이 콩 씨앗 하나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이런 모든 이런 가진이, 잎사귀니 이런 거 만드는데 충분하지, 뭐예요?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콩 씨앗 하나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뭐예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콩 씨앗 안에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뿌리 만들고 뭐예요?
떡잎 내고 요거 하면 다 소모가 돼 버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줄기를 올리고 있는 거는 다 어디서 공급받아야 돼? 흙에서 받아야 돼. 그거 참 누가 생각해냈는지 참 기똥차게 벌써 계획을 해놨어. 자, 그래서 이제 온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흙으로부터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양 없으면 어떻게 돼 버려요? 죽어 버려요. 그래서 영양. 이 영양을 N, nutrition. N, nutrition.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없으면 안 돼. 물 없으면 생명이 안 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water.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참 희한하게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이. 햇빛. 햇빛. 아, 여러분, 화분에다가 콩 심어 놓고, 물 줘가지고, 깜깜한 벽장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썩어요. 왜 생명이 안 와요? 여건이 안 맞아서 안 와요. 그래서 여건이 다 쫙 맞아야 돼. 여건만 맞으면 생명은 얼마든지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한다는 것이 지금 뭐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건, 기본 여건을 맞춰주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햇빛. 햇빛은 sun, sunlight, S.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절제. 절제는 temperance, T라고 합니다. 절제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모든 것이 적당해야 돼.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아까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심심하면 무슨 건강 뭐요? 가서 강의 듣고 하는데, 예? 그걸 뭐라 그래? 건강 모임이라 그래요? 예? 건강원, 뭐 건강원이라는 데를 가면 거기서 강의를 한 시간 해주고 꼭 이제 강의 끝나면, 이거를 사 드시면 뭐에 좋고 해가지고, 결국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뭐예요? 또 정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먹어봐야, 먹을 그 당시만 조금, 뭐예요? 그런 거 그때도 조금만 오래 먹으면 또 아무 효과도 없고, 또 안 먹으면 또 이상하게 뭐예요? 이상하게 또 뭔가 안 좋아지는 거 같고. 그 다 참 그거 심리적으로 아주 좋죠. 여러분, 뉴스타트 이렇게만 딱 하면 최고요. 괜히 돈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오면 사 먹고 그러면은 이 별로 필요 없는 영양소들이 너무 과잉 섭취가 되어버려요. 과잉 섭취되는 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소가 우리 몸에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도 산소 과잉이면 큰일 납니다.
산소가 과잉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동물들을, 여러분, 우리, 이 대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예요? 다 잊어버렸죠? 20%. 20%예요. 근데 산소를 30%로 만들어가지고, 쥐를 산소 30%에서 키우는 거하고, 20%에서 키우는 거하고, 산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온도도 더 높으면 뭐예요? 더 나쁘고, 낮으면 나쁘고 하듯이 적당히, 요게 절제예요. 36도에서 37도, 요게 적당해요. 모든 것은 적당해야 돼요. 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물 많이 주면요,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서 그래야지. 생명이 안 와서. 생명이 안 오니까 썩죠. 그러니까 물도 많이 줘도 썩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햇볕도 너무 세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식물마다 그게 다 달라. 다 기본 여건들의 그 정도. 그래서 이 절제, 운동도 운동으로 적당히.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아, 이 운동하니까 좋구나 막 이래가지고 막, 뭐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몸 컨디션이 나중에 안 좋아져. 더 빨리 늙는 것 같아. 생명.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그래서 햇빛도 물도 적당히. 그래서, 야, 이거 뭐, 비료도 뭐, 뭐, 야, 이거 좋은 거래? 그러고 막, 비료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요. 생명 안 와. 너무 좋은 거 너무 많다 이거야.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절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좋은 거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이거 아주 나쁜 생각이야. 전혀 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절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잡수고 있는 요 정도 영양 수준이 가장 적당한 수준. 그 외에 뭐 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외에 뭐 먹는 거 하나도 없어. 뭐 비타민 하나 안 먹어요, 저는. 먹어봐야 뭐예요? 필요한 양만큼 내가 먹는 음식 속에 다 있는데? 그리고 그 정도만 필요한데? 뭘 또 알약을 사서 먹어요? 그렇게 되면 절제가 깨져. 밸런스가 뭐예요? 깨져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좋은 거, 여러분 냉장고, 방에 냉장고에 아마 또 좋은 거 넣어놓고 아무도 안 볼 때 홀짝홀짝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먹어봐야 손해야, 손해. 돈만 들고.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게, 그런 좋은 게 있다면, 우리 센터에서 저기 강당 저쪽 구석에다가 뭐를 만들고 가게를 하나 차려야지. 그래서 몸이 좋은 건데. 그래서 도매금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팔아야지. 그러면 짭짤해 안 해? 짭짤해. 뉴스타트 센터에는 짭짤한 게 없어요. 다른 센터 가보세요. 다 가게 있어. 그래서 다 이거 사 먹으면 이게 좋고, 무엇에 좋고, 무엇에 좋고, 그래. 그런데 가면 뭐 얘기는 저 죽어도 안 해요. 생명 얘기는 하지도 않고 들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먹는데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타트 배운 사람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괜히 돈 써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 어떤 분은 병원에 갔더니, 뭐, 약수를 마시고 몸을 깨끗하게 해가 와가지고 검사해보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몸이 아프더래.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아프기 시작해. 기운이 쭉 빠지고. 그거 왜 그래요? 이제 그런 말은 뉴 스타트 강의 들은 사람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의사가 그 말 하는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여기 이제 검사를 하면 이제 병이 다 막 나오겠네. 이렇게 혼자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내면의 환경이 확 망가져 버려. 마음의 평화도 없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그게 나쁜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죽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뉴 스타트에 입금할 테니까, 바로 내일 시작하니까, 어머니 가세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 다음날로 뭐, 다 놔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요,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죽는다. 그 말이 바로 유전자들은 무엇에 반응한다는 말입니까? 뜻에 반응한다. 네, 뜻에. 그래서 말 한마디에 알파파가 되고 말 한마디에 베타파가 되고 그 뇌파가 말 한마디에 변하면서 유전자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다. 바로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절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 공기, air. 그러니까 충분한,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이 이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칭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 심호흡. 호흡. 그래서, 숨을 내쉬었다가 어떻게 해요? 충분히 들이쉬. 하나, 숨을 푹 내쉬고, 푹 내쉬고,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거. 그래서 이 근육을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호흡을 하면, 심호흡을 할 때, 줄어들었던 뭐가? 모세혈관이 쫙쫙 뻗어갑니다. 모세혈관이 쫙쫙 뻗어서 구석구석으로 뻗어 들어갈 때, 구석구석에,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공급을 충분히 받아요. 막 그런 현상을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을 때 웬만큼 활성산소가 와도 담배 연기가 와도 무슨 발암 물질들이 들어와도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물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자, 왜? 물도 뭐니까? 물도 기본 요건 중에 하나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을 안 마셔요.
여러분이 물을 적어도 하루에 몇 병을 먹어야 된다? 네, 500cc짜리 4병. 잔으로 하면 8잔. 이 정도고 들어가야 세포가 물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4병을 먹어야 될 거를 한 병도 잘안 먹어. 그러면 여러분 세포들이 나무 잎사귀라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시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안 마셔주면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이 많이 먹어도 세포 자체가 시들시들하면 맨날 피곤하고 맨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 시들어 빠진 식물에게 아이고 이게 물안 좋구나 하고 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들이 쫙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도 그 잎사귀하고 똑같아요. 잎사귀들이 다 세포거든. 그래서 제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항상 싱싱해. 그러면서 이제 심호흡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산책을 할 때도 숨을 푹, 푹, 푹 내쉬고 들으시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칙칙 푹푹. 자,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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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그래서 이 심호흡이 잘 되면 생명이 잘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몸 컨디션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공기. 예. 그래서 콩은 생명을 충분히 받기 위하여 뭐만 하면 돼요? 누스타 하면 돼. 누스타. 여러분은 콩이 아니니까 누스타가 아닌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콩에게는 기본 요건이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요. 근데 여기서 한번 기본 요건을 한번 빼봅시다. 땅에다 안 심어. 이거 없어. 땅에 안 심어. 그래서 물만 자꾸 줘. 그럼 콩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됩니다. 콩나물이 돼요. 콩나물이란 건 뭐예요? 콩나물이란 건이 떡잎이 나오고, 그다음에 줄기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뿌리만 있는 거예요. 왜? 뿌리로부터 영양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최대한대로 될수 있는 데까지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왜? 영양 공급이 들어와야 가지도 칠수 있고 잎사귀도 만들 수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콩나물에서 끝나는 거죠. 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칠 유전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꽃 피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그 유전자 안 켜줘. 왜? 켜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그래서 이 여건이란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건을 맞춰주라. 여건만 되면 생명은 언제든지 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안 심고 자꾸 물만 주면, 하나님은 본래 목적이 콩을 콩나무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땅에 안 심으니까 할수 없죠. 그러니까 너는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돼. 그래서
콩나물까지 자랄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되는 거예요? 번식은 안 되는 거예요. 번식은. 자, 이게 이제 식물에서는 식물이 필요한 생명을 받기 필요한 기본 여건은 누스타다. 그렇죠? 네,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한번 봅시다. 동물. 동물은, 아, 이 식물은 운동이 필요 없어요. 왜? 운동할 수가 없어. 뿌리를 뭐에 땅에 박고 있으니까, 뭐 설악산도 갔다 올 수도 없고, 예, 예,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동물은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 있으니까,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운동을 exercise.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운동을 하면 건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동은 필수야. 알아. 필수입니다. 이 운동을 안 하면 유전자들이 나도 모르게 다 꺼집니다. 아시겠죠? 뭐. 운동을 안 하면 첫째 여러분 세포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 있었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에 뭐라 그랬습니까? 엔진, 그렇죠? 엔진. 거기서 당분을 연소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엔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고 그래요. 적은 사람도 본래는 많았는데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버렸냐 하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면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겠어, 적게 하겠어? 적게 하죠. 그러니까 맨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안 하면 안 할수록 기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본래 한 300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 100개 이하 이렇게 떨어지면 맨날 아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었고 이제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와.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팍 줄었으니까 에너지, 충분한 에너지가 생산 안 되니까 피곤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운동을 안 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서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돼서 부족해서 피곤한 줄을 모르고 뭐로 먹으면 기운이 나가? 또 이런다고! 아시겠죠? 그 먹는다고 기운 나는 게 아니야. 힘이, 에너지가 되어서 생기려면, 안 피곤하려면, 뭐 숫자가 늘어야 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야 돼.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매일매일 하루 6시간, 7시간씩 걸었거든. 네, 매일.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하루에 6시간, 7시간 걸으면, 밥 먹고 샤워했다 그러면 금방 뭐요? 금방 골아들어져요. 근데 새벽에 딱 깨면 또 이제 후닥닥 해가 아침 먹고 샌드위치 사가지고 이제 짐 정리해가지고 배낭 넣고 또 가야 돼. 그럼 또 6시간, 7시간 또 걸어. 그럼 또 팍 자고. 그렇게 했더니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진 것 같아. 그 갔다 와서 오히려 뭐예요? 피로가 훨씬 덜해. 야, 그래서 휴가 치고는 이 트래킹이 최고구나.
이때까지는 뭐 필리핀 해변가에 가가지고 뭐 푸우신 갔다 오면 뭐 그게 그거요. 근데 맨날 매일 땀 흘리고 막 아, 그 참. 그래서 앞으로 뭐축 늘어지는 휴가는 이제 안 가고 어떻게 이 산에 가는 휴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리고 막, 그 산천이 자연이 막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눈앞에 뭐예요? 삼삼해. 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뉴질랜드 트래킹을 한번 해야 될 텐데. 아, 뉴질랜드 참 좋아요. 자, 자, 그래서 운동이 필요해.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표범, 뭐 이런 것들. 얘들도 가만 그 우리 TV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잘 보면 걔네들도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 사냥감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요 쉽게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 이 목표물 선정을 잘 해가지고 해가지고 예. 걔네들도 얼마나 빨라요. 그거 따라가서 잡으려면 굉장히 위험해. 예? 얼룩말 같은 건또 발에 차이면 뭐예요? 큰일 나지. 예? 또 소, 들소, 이 뿔에 받치면 또 이제 갈비뼈 부러지고 뭐 이러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걔네들. 그러니까 이 참 살기 힘들게 살더라고요. 예? 그 사자들도. 예. 그래가지고, 평균, 사냥 성공률이 20%더라. 그러니까, 5번 시도하면, 뭐예요? 1번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요, 운동시키더라고요. 한 번만에 잡히게 안 해. 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성공. 그래가지고 이제 팍 먹고. 그러면 이제 자, 그 사자를 그렇게 맹렬하게 운동을 하던 사자를 잡아가지고 동물원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동물원에 넣으면서 운동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사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외모로는 몰라.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내부의 유전자 변화하고 시작합니다. 운동 안 하면. 자, 이 생명체가 가장 활동, 복잡한 활동을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번식입니다, 번식. 번식. 번식을 하려면 암컷과 수컷이 이제 교미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아주 여러 유전자들이 잘 활동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면 또 이제 여러 유전자들이 활동해서 새끼를 기르고 그런데요 운동 안 하면 임신 안 됩니다. 지금 이 한국에 젊은 부부들이 임신 안 되는 부부들이 많아요. 불임이야.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 낳으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낳고 싶어도 뭐요?
못난놈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뭐가 안 돼서 그래? 기본 여건이 안 돼서 그래. 네? 스트레스 받고 운동 못 하고 먹는 거 막. 그래서 먹는 것도 건강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막 맨날 삼겹살 쳐 먹고 막 술 마시고 막 요즘 뭐 여자들도 술뭐잘 마시대요. 우리 때는 술은 여자하고는 뭐예요?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 뭐 여고생들 한잔 할까 뭐 이래서 와. 참으로 세상 많이 변했어요. 50년이 지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또 50년 지나면, 그러다 깨어나면 뭐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자. 그래서요, 동물원 사자들은요, 이제 멋있는 수사자 있는데, 암사자를 탁 갖다 주면 수사자가 아무 생각도 없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암사자 뭐라 그러게? 나도 몰라. 그게 없어. 번식 욕구가 없어져 버려. 왜? 그건 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 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뭐 교미할 생각도 없고 발정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얘들이 교미해가지고 새끼 안 낳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인공수정이야. 시험관 애기 만들어요. 그래서 수컷에서 정자 빼내고, 암컷에서 난자 빼내가지고, 시험관에서 수정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탁 수정이 되면, 그거를 또 암컷을 마취시켜가지고, 자궁 속에 집어넣어주면, 그 인공임신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6개월 해보면, 새끼가 나와요.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가 이뻐야 될거 아닙니까? 안 이뻐. 얘들아. 그래가지고, 젖을 안 물려요. 안 물리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또 물어가지고, 왜? 죽이려고. 물어 죽이진 않고, 그냥 서서히. 그때 이제 동물원 직원이 가서 새끼를 꺼내가지고, 우유 먹여서 그래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 본능도 사라지고 번식 본능도 사라지고 그게 다 유전자가 하는 거거든. 그 유전자들이 다 꺼진다고. 왜? 동물은 환경에서는 뭐를 안 하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생명이 와가지고 그 번식하는 유전자들을 켜주질 않아. 왜? 이런 환경에서는 새끼 나서 키워봐야 사자가 뭐요? 사자다울 수가 없는 거라. 사자다울 수가 없어. 그렇게 돼. 그래서 사자들은 사자가 필요한 환경에서 사자답게 살아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을 했으면 또 피곤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 rest. 그래서 동물은, 식물은 아까 누스타만 하면 되는데, 이제 동물은 두 가지 더 붙어서 운동하고 rest, 휴식이 붙었어. 그래서 new star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new star만 하면 될까요? 사람도 new star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없이. 자, 사람은, 그래서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지 뉴스타. 건강식 잘 주고 물잘 먹이고, 예, 이제 그렇게만 하면 그냥 생명이 들어가서 회복시켜요, 유전자를. 근데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동물보다 우리는 한 단계, 한 차원 높아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뭐예요? 신뢰, trust, 신뢰.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맨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 딱 꼬고, 하하, 그 새끼 구라 참 잘, 그러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지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 뜻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그냥 뉴스타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뉴 뭐예요? 인간은 뉴 스타트. 요게 또참 희한하게 새로운 뭐예요? 출발이라는 말이 딱 돼버리니까 새롭게 출발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참 저녁에 이 그룹 상담을 하면서 제가 우등생을 한 사람 만났어. 이번엔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많은데, 여자분들은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은데, 질문하는 걸 가만 보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지만은 한번 뭐요?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뭐또 어떤 경우에는 뭐요?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또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몰라서 물어보냐 그러면 아니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어. 참. 그래서 몰라서 묻고 뭐요? 확인하려서 묻고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그럼 그렇잖아요. 이제 이 남자들은 이제 마누라고 차를 타고 간다. 남자 운전한다. 그럼 이제 빗방울이 탁, 응? 창에 탁 빗방울이 떴다.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반응이 다릅니다. 아, 비가 올라 그러는구나. 남자는 혼자서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가만히 저 트렁크에 우산이 있던가. 아, 가만히 도착 시간까지는 비가 많이 안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해.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돼, 우리는. 그렇죠. 이제 비가 올라오고 그런 건 확실해야 안 해요. 마누라도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그런 거 복잡한 거 이것저것 이제 생각하고 이 계획을 바꿔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누라는 뭐라 그러냐 하면, 남자는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지금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꼭 물어봅니다. 여보, 비 와? 그래. 그러면 경상도 남편들 뭐라 그래요? 니는 눈 없나? 왠지 경상도식이요. 니는 봉사가 다야. 그러니까 뭐 우리 안 선생 잘 했을 것 같아. 그렇지. 니 눈엔 안 비나. 다 그래.
그럼 여자는 그 왜 물어봤겠어?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또 확인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은 그거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고 여자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럼 와 물어보노? 그러면 그냥 물어봤다. 그거는 그냥 물어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하도 조용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재미 있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손해만 봤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좀 재밌고 싶어. 그 거기에 남자들이 맞춰줘야 되는데 이놈의 경상도 남자들은 그 막 팍 저 막.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질문이나 이런 얘기들을 다 무슨 뭐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거라고 해요. 쓸데없는 거. 별 쓸데도 없는 질문을 다 해. 아시겠죠? 그게 이제 남자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뉴스타트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만 보면 왜 묻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범생을 하나 만났어. 질문 없습니까? 그랬더니 답은 다 나왔는데 뭘 질문하고. 와. 답은 다. 답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답은 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뭐, 그룹 상담 시간에 질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세요. 여전히 몰라서 묻고 또 뭐요. 확인하려고 묻고 또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다. 이 기본 여건을 잘 제공해주면 그때 생명이 뭐예요? 탁 와서 여러분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그 다음에는 생명이 그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는 그 하나님의 손에 탁 맡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기본 여건은 막 결혼식으로 치면 뭐에 불과한 거예요? 예, 신랑 신부가 아니고 뭐예요? 들러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요즘은 들러리가 없더라. 그렇죠? 요즘은 옛날에 꼭 들러리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신랑의 제일 친한 친구, 뭐 신부의 친한 친구, 뭐 들러리가 있었는데, 예, 요즘은 들러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 여건은 이 생명이라는 뉴스타트의 주인공의 들러리들이다. 이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와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노래 열심히 부르고 박수 치고 많이 웃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마시고 스트레칭 잘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들은 뭐예요? 다 다시 켜지고 그래서 우리가 암이 옛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린 암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낫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야 뉴스타트 오니까 진짜 참 재밌네.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나중에 보면 나중에 다시 검사하면 암이 쑥 줄었다 이 말이야. 내가 암 줄이려고 노력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구 박사가 줄인 것도 아니고 그거 한 건 누구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이었다라.